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리포터 챌린지 스텔라입니다. 어제 긴박한 탈출 장면을 여러분들 저와 같이 보셨죠? 네, 그 부분에서 복습할 단어들이 좀꽤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찬찬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엄청 긴박하게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데서 나오는 동사들이 많이 있었죠. 빨리, 그러니까는 천천히 걸어갈 수도 없고 기어갈 수도 없어요. 빨리 뛰어가고 막 재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동사들이 막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해 보실 단어. 자, 제가 지금 뭐 했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잠시 소리가 안 났다. 자, 입모양으로만 얘기하는 거 뭐였죠? mouth. 네, mouth. mouth 하면은, mouth 하면은, 동사로 쓸수 있는데, 예, ed 붙여서 mouth. 이렇게 썼죠. 네. 자, 그 다음, 갑자기 뛰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break into a run. break into a run. 자, 그 다음에 전력질주하다 단어 두개 생각해 보실게요. 네, sprint 하고 gallop. 네, sprint, gallop. 이두 단어는 전력질주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숨을 막 숨차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네, pant. 팬츠라는 게 있었고요. 그 사람한테 미리 귀띔을 해주는 건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귀띔해 주는 건 뭐였죠? Tip someone off. 네, 팁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ip someone off. 팁을 동사로 쓴 거죠. Tip, Malfoy must have tipped him off. 네, tipped him off. 기억나시죠? So, tip someone off. 자, 그 다음 확 휘둘러 치는 거야. 저리 비켜 이러면서 get out of the way. 비켜 하면서 한거 take a swipe. take a swipe at. 그쵸? 확 휘둘러 치는 거예요. 그다음 어디에 쾅 부딪히는 건 뭐였죠? 네, slam into. slam into였습니다. slam into. 네, 여기까지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오늘 그럼 내용 지금 어떻게 된 상황에서 끝났냐면, monstrous dog, a monstrous dog이 등장했어요. 등장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걸 마주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가면 안돼 했던 그곳, 네, forbidden corridor 거기에 가게 됐고 거기서 무언가를 보게 됐어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원래대로면 61, 62, 63쪽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Chapter 10 Halloween 보면은 63쪽까지만 첫 장만 읽어버리면 뒤에 한 장이 애매하게 남아요. 그래서 62쪽, 63쪽이 사실 이렇게 반반 끝나는 부분이고 시작되는 부분이라서 거의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페이지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64쪽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이 빨리 갔으면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네, 64쪽까지 읽으면 이 할로윈을 남김없이 딱세장 끝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three pairs of rolling mad eyes. 자, 어제 어디서 끝났냐면, 자, three, 자, it had three heads. 네, 제가 지금 슬라이드를 하나를 더 남겼네요. 여기 앞을 같이 보실게요. 네, 아, 네, three pairs of rolling, three heads가 있었어요. 머리가 세 개였어요.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ree pairs of rolling mad eyes.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rolling eyes. 그런데 mad eyes. 아주 무서운 눈. 그 표정이 막 무시무시한 그런 눈알이 막 돌아가는. 그러니까 three pairs니까 눈이 몇 개죠? 여섯 개. 눈이 여섯 개예요. 왜냐면 머리 하나당 두 개씩 있을 테니까 눈이 여섯 개예요. 네. 이게 dog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어제 크기가 땅바닥에서 천장까지 다꽉 채우고도 남는 개라고 했잖아요. 그 크기가. Three noses. 역시 머리가 세 개니까 코도 세 개. Twitching and quivering in their direction. 네, twitching. 이렇게 코를
움찔움찔 거리는 거죠. 네, quivering 떠는 거잖아요. In their direction. 그 방향으로 이렇게 코를 무슨 냄새를 맡고 이게 지금 뭔가 하면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Twitching and quivering in their direction. Three drooling mouths. 그렇죠. 입도 세 개죠. 근데 drooling 하면 침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Saliva hanging in slippery ropes from yellowish fangs. 자, yellowish fang. Fang 하면 개의 송곳니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송곳니. 에서 saliva. Saliva 하면은 침이에요. 타액. 침이 saliva hanging in slippery ropes. 그 송곳니. 송곳니에서부터 그 미끌미끌한 그 뭔가 그 어떤 거예요? 줄을 타고 이 침이 줄줄줄줄줄줄 지금 흘러내리는 거예요. 네, hanging in slippery ropes. 어디에 걸려 있어요? 그 미끄러운 그 줄. 어디에? 그 송곳니에. 이렇게 메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침이 지금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송곳니도 또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이 개의 크기를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monstrous dog. 네, it was standing quite still. 그런데 어떻게 서 있었냐면요. 꽤 가만히 있었어요. All six eyes staring at them. 그 모든 여섯 개의 눈이 이 지금 아이들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요. And Harry knew that the only reason 뭐를 알았냐면 그 유일한 이유 they weren't already dead 벌써 죽지 않은 그 유일한 이유 그 벌써 이런 정도의 크기의 개였으면 얘네들이 이미 좀 죽고도 남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was that 여기죠 their sudden appearance 갑작스럽게 얘네가 나타났으니까 had taken it by surprise 그게 기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had taken이니까 기습되었기 때문에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갑작스러운 기습에 의해서 나타난 거에 그러니까 기습을 당해서 잠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라고 해서 그런 것일 뿐 사실은 원래 이미 죽었어야 마땅하다 지금 이거죠. 네, but it was quickly getting over that. 그런데 아주 빠르게 get over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빨리 캐치하고 있는 거예요. There was no mistaking what those thunderous growls meant. There was no mistaking. 그러니까 실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이 말이죠. Those thunderous growls. Thunderous, 천둥 같은, 우레와 같은 growl 하면은 우르렁거리는 거죠. 우르렁거리는 거. 그러니까 이 개가 잠시 뭐지? 하다가 얘네들 쳐다보고 으르렁 하면서 얘네들을 이제 해치려고 이제 growl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there was no mistaking. 네, 그런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얘는 지금 벌써 상황 파악을 끝내고 있는 찰나였어요. Harry groped for the doorknob. 이제 grope 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네, for the doorknob. 그 손잡이. 얘네가 지금 문 열고 들어왔잖아요. 다시 그 문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긴 누가 있죠? Filch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 문이 잠긴 줄 알았는데 이 잠긴 문은 헤르미온느가 열어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between Filch and death.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필치냐 데스냐 그러니까 필치한테 가서 잡힐 것이냐 이 개한테 잡아먹힐 것이냐 이 부분이 너무 재밌죠. 그리고 누굴 택했다? 당연히 뭐 필치가 낫죠. 죽는 것보다는 He'd take Filch. 네. 그러니까 지금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이 부분이 또 너무 재밌죠. 필치냐 죽음이냐 당연히 필치죠. 다시 그로 나갔어요. 에이 모르겠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래 차라리 필치가 낫지. They fell backward. 뒤로 넘어졌고요. Harry slammed the door shut. 네, 그래서 slammed the door 쾅 닫았고요. And they ran. They almost flew. ran이 아니라 거의 날아가듯이요. flew. Back down the corridor. 다시 그 복도를 달려갔죠. They could hear Filch getting nearer. 이거 지금 껴들어갔네요. 네. 자, 이 다음 저기요. Filch must have hurried off to look for them somewhere else. 자, hurry off는 급하게 뛰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to look for them somewhere else. Must have pp니까 그랬으면 틀림이 없었다. Because they didn't see him anywhere. 안 보였어요. Filch냐 Death냐의 사이에서 Filch를 선택했는데 다행히 Filch가 안 보였어요. 이미 hurry off to look for them. 그러니까는 피부한테 당했잖아요. 피부가 안 가르쳐주지 하면서 이제 휙 가버렸으니까 필치가 거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에이, 다른 데 가보자 이러고 벌써 떠났단 얘기예요. 그래서 must have hurried off to look for them somewhere else. 다른 데를 찾으러 이미 떠났음이 확실했다. 왜냐하면 필치가 그 어느 곳에서도 안 보였기 때문이다. 휴,
그러니까 필치는 삶이냐 죽음이냐, 그러니까는 삶 쪽이었네요. 네, 해리의 판단이 옳았네요. But they hardly cared.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았어요. All they wanted to do was put as much space. 자, put space니까 공간을 놓다. Much space, 가능한 한 많은 공간. As possible, 가능한 한 between them and the monster. That monster. 그쵸? 그들과 그 monster 사이에 가능한 많은 거리를 벌려놓는 게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필치가 지금 있건 없건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얘네 이 monstrous dog한테서 떨어지는 거. 최대한 멀리. They didn't stop running until they reached the portrait of the fat lady on the seventh floor. 7층에 fat lady한테 왔네요. Fat lady가 이 그리핀도르 타워로 통과하는 그 문이죠. 그 밤에 잠시 나갔던 그 초상화 여인 여기까지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대요. Where on earth have you all been? On earth 빼고 where have you all been? 그죠? On earth는 도대체 이거죠. 너네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She asked, looking at their bathrobes. Bathrobe라고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왜 목욕 가운을 입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영국판, 영국판을 이게 지금 미국판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영국판을 찾아보면 dressing gown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실내 가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목욕하고 나와서 입는 그런 bathrobe라기보다는 실내 가운. 이렇게 같이 찾아봤을 때 다른 단어가 보이면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판 가지고 계신 분들 dressing gowns라고 보이시죠? 네, 그래서 bathrobes는 dressing gown, 실내 에서 입는 가운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hanging off their shoulders. 얘네들이 거의 날듯이 뛰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막 어깨에 막 이렇게 걸쳐져서 그러니까 거의 벗겨지다시피 했을 거잖아요. And their flushed sweaty faces. Flush 하면은 막 상기되고 붉어진 거예요. 얼마나 뛰었겠어요. 그리고 땀을 줄줄줄줄. 그렇죠? 네. 그런 걸 보더니 아니 니네 도대체 어디 갔다 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Never mind that.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Pig snout, pig snout. 이게 지금 암호죠. Panted Harry. Pig snout, pig snout. 빨리요, 빨리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죠. And the portrait swung forward. 앞으로 움직였어요. 길을 내준 거죠. They scrambled into. Scrambled 뭐죠? 막 황급히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동작들 하나하나를 다 쓰려면 그냥 갔다, went 이렇게 쓸 수 없어요. 그냥 그건 간 거거든요. scramble 쓰면은 동작이 머리에 그려지잖아요. 네, 지금 얘네는 급해요. 그러니까 scrambled into the common room. 가서 안도의 한숨, collapsed. 쓰러졌죠? trembling, 벌벌 떨었겠죠? into armchairs. 네, collapsed. 그러니까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편하게 앉지 않았을 게 지금 뻔하죠? 그러니까 collapsed, trembling into armchairs. 일단 각자의 방으로 가기 전에 휴게실에서 헤어지죠. It was a while before any of them said anything. 자, it was a while. 꽤 시간이 걸렸어요. Before 뭐 하기 전에. Any of them, 그들 중 누구도 said anything. 그 지금 뭐예요? 할 말을 잃은 상태. 네, 그 누구도 지금 쉽사리 무슨 말을 못 꺼낸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지금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앉아서 멍하니. 네. Neville indeed looked as if he'd never speak again. 네빌은 물론 어떻게 보였다? 다시는 말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넋이 나간 상태예요 지금요. 네. 자. 그러다가 이 정막을 깬 거는 누구냐면 론이에요.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Keeping a thing like that locked up in a school. 자,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이런 말 많이 쓰는데요. Do you think을 빼보세요. What they're doing? What are they doing?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do they think가 들어가면서 도치가 돼서 지금 what they're doing이지만 do they think를 빼고 what do you think you're doing? 넌 지금 너가 뭐 한다고 생각해? What do you think I'm doing?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지? 이 학교는 무슨 생각이야? They는 지금 학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Keeping a thing like that. 그런 거를 여기에 학교에 두다니. Locked up in a school. 그런 거를 학교에 이렇게 가두어 두다니. 도대체 무슨 생각이래? 이 말이죠.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야? 이런 말이에요. Said Ron finally. If any dog needs exercise, that one does. 만약에 운동이 필요한 개가 있다면
그건 바로 걔, 그 아까 그게야.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얘네식의 유머죠. 도대체 저런 거를 여기다가 두고, 아니 학교는 무슨 생각이야? 지금 이 말이죠. Hermione had got both her breath and her bad temper back again. 자, 다시 얻는 거, get back. 다시 돌아가는 거, get back. 그쵸? Get back to work. 일로 돌아가면 get back to work. 학교로 돌아가면 get back to school. 자, get, 자, both, 뭐와 뭐를 다시 얻었다. Her breath. Get someone breath 하는 거, 숨을 다시 얻었다는 건 뭐예요? 얘네가 굉장히 숨이 차 있었는데 다시 숨을 얻었으니까 다시 숨을 좀 고르게 되는 거죠. 숨이 조금 이제 덜 찬 상태가 된 거고요. And her bad temper. Bad temper 하면은 그 약간 성마른 성격 있죠. 그러니까 좀 쏘아붙이고 막 딱딱거리고 좀 예민하고 그런 거요. Bad temper back again. 얘는 숨과 동시에 이 성질도 돌아왔다. 지금 이 말이에요. 네, 숨이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성질도 돌아온 거죠. 아니 걔 도대체 우리 학교는 무슨 생각이야? 이런 걸 여기 학교에 두고 했더니 Hermione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말해도 되는데 You don't use your eyes, any of you, do you? 넌 눈이 없니? 지금 이 말이죠. Use your eyes. 그냥 이 뒤에 말만 해도 되잖아요. Didn't you see what he was standing on? 너네 못 봤어? 걔가 뭘 밟고 서 있는지? 이렇게만 말해도 되는데 너네 눈이 없어? 너네 말이야. 어? Do you? 너네 눈이 없지. 그치? You don't use your eyes. 그러니까 눈을 사용 안 한다는 건 너네 눈이 없구나. 이 말이죠. Snapped. 참 이렇게까지 말할 줄이야. 그죠? 네. 너네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했다. 이런 게 지금 있겠죠. The floor, Harry suggested. 바닥? 뭘 밟고 서 있었는지 봤어? 보지 않았니? 바닥! 그랬더니 It wasn't looking at its feet. I wasn't looking at its feet. 나는 발을 볼 틈이 없었어. I was too busy with its hands. 머리만 보기도 바빴다. 그러니까 그 눈, 얘가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그 표정, 막 코, 머리만 보느라 난 바빠서 발은 못 봤어. 제대로 못 봤어. No, not the floor. 바닥이 아니야. It was standing on a trapdoor. 자, 이 trapdoor 하면 작은 문인데요. 바닥이나 천장에 나 있는 그 작은 문을 얘기해요. 얘가 지금 밟고 서 있었다고 했으니까 바닥에 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닥이 그냥 floor, 바닥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작은 문 같은 게 있었고 그 위를 탁 지키도록 얘가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문 위에. It was standing on a trapdoor. 그러니까 작은 문 위에 서 있었단 말이야. It's obviously guarding something. 그거 분명히 뭔가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문을 못 열도록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야. 무언가를 지키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런 거죠. She stood up, glaring at them. 쏘아보면서 그러더니 일어나서 쏘아보더니 I hope you're pleased with yourselves. 니네 모두 즐거웠길 바래. 지금 니네 따라가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니네 충분히 즐거웠겠지? 지금 이거죠. We could all have been killed. 우리 다 죽을 수도 있었어. Or worse. 아니지. 더 나쁠 수도 있었지. Expelled. 퇴학당할 수도 있었지. 지금 보세요. 헤르마이오니는 지금 죽는 것보다 뭐가 더 싫어요? 퇴학당하는 거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죠. Now, if you don't mind, I'm going to bed. 너네 괜찮으면, 너네만 괜찮다면 나는 자러 갈게. 그랬더니 대답이 너무 웃깁니다. Ron stared after her. His mouth opened. 자, 그 뒷모습을 쏘아보면서 입을 열었는데요. No, we don't mind, he said. 전혀 안 싫거든? 이거죠. 이 아이들의 말투로 얘기한다면 너네만 싫지 않다면, mind, 꺼리지 않는다면 니네 괜찮다면, 니네 안 싫으면 나 자러 갈게. 우리 안 싫거든? 이거죠. You'd think we'd drag her along, wouldn't you?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You'd think, 생각하나 봐, we dragged her along. 우리가 쟤 끌고 온 줄 아나 봐, 그치? 쟤는 우리가 쟤를 끌고 온 줄 아나 봐. 여기서 그런데 you along 해야 되는데 그냥 her along 그랬어요. drag along. 자기를. 참, 우리가 뭐 자기를 끌고 오기라도 한 줄 아나 봐. 너 네가 따라왔지. 우리가 끌고 갔냐? 이 말이에요. 네가 따라와 놓고서 네. We don't mind.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죽을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누가 따라오래냐?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론하고 Hermione하고 지금 감정이 보이죠. 자, but Hermione had given Harry something else to think about as he climbed back into bed. 그런데 Hermione는 had given, 준 거죠. Harry한테 something else, 무언가 다른 거를 to think about, 생각할 무언가를 as he climbed back into bed.
다시 침대로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퍼즐을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퍼즐을 짜맞추는 거예요. The dog was guarding something. 뭔가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지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얘한테 지금 단서가 있잖아요. What had Hagrid said? 해그리드가 뭐라고 말했었더라? The Gringotts was the safest place in the world for something you wanted to hide. 자, 너가 숨기고 싶은 거에 대해서 가장 너가 숨기고 싶은 걸 숨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 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Except perhaps Hogwarts. 그러니까 그린고츠가 가장 안전한 장소고 그리고 또 어디가 그렇다? Hogwarts. 네. 그러면 이 중요한 물건을 그린고트에서 빼왔을 때는 어디에 보관하려고 한 거다? 아, 호그와트에 보관하려고 한 거지. 그럼 혹시 저 개가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It looked as though Harry had found out. 자, 어때 보였다? 마치 해리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 Where the grubby little package. 그 낡은 작은 소포 package. 물건 있죠. From Vault 713. 713번 금고에서 꺼낸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건지 알아낸 것처럼 보였다. 마치 그런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그거를 빼와서 여기 두 번째로 안전한 또 다르게 안전한 이 호그와트에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 개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고리를 짜맞춘 거죠. 네, 그 다음 이제 페이지 163쪽인데요. 챕터가 바뀌어서 할로윈이라는 챕터입니다. Now, Malfoy couldn't believe his eyes when he saw that Harry and Ron were still at Hogwarts the next day, looking tired but perfectly cheerful. 자, Malfoy는 couldn't believe his eyes.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When he saw that Harry and Ron were still at Hogwarts. 해리하고 론 쟤네 아직도 여기 있어? The next day, 다음날. 그러니까 Malfoy는 지금 어때요? 의도를 한 게 느껴지죠. 아, 분명히 얘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아니 아직도 있네? Looking tired. 조금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perfectly cheerful.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떻게 된 거지? 말포이가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Indeed. 게다가 by the next morning, Harry and Ron thought that meeting the three-headed dog had been an excellent adventure. And thought that, that으로 연결이 되겠네요. That meeting이 아니라, 자, indeed, 그리고 next morning, 해리하고 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that meeting the three-headed dog, 자, 그 머리 세 개에 달린 개를 만난 것은 had been an excellent adventure. 그러니까는 정말 최고의 모험이었다고 생각한대요. 아, 무섭지도 않나 봐요. 이 남자아이들, 그쵸? 이게 엄청난 모험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 뒤에가 더해요. And they were quite keen to have another one. 네. 엄마이신 분들, 진짜 속 터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excellent adventure라고 생각하다니. 네. They were quite keen to have another one. Keen이라는 건, keen to라는 거는 또 그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 또 가고 싶다. 또 보러 가고 싶다. 참, 네. In the meantime, 그런데 Harry filled, 그리고 Harry filled Ron in, 자, fill in 한다는 거는 누구누구에게 최신 정보를 주다, 자세히 알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리가 론한테 이런저런 거 알려준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the package that seemed to have been moved from Gringotts to Hogwarts. 패키지는 패키지인데 seemed to have been moved. 옮겨진 것 같아 보이는 그린고트에서 호그와트로 옮겨온 것 같아 보이는 그 소포. 에 대해서 막 정보를 주고 자세히 알려준 거예요. 있잖아, 그거를 거기서 빼서 여기서 온 것 같아. 뭐 그때 내가 갔는데 거기서 꺼냈어.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And they spent a lot of time wondering.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대요. 궁금해하면서 What could possibly need such heavy protection? 도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삼엄한 경계가 필요한가? 그런 삼엄한 경계를 하려면 그게 뭐지? It's either really valuable or really dangerous. 아주 중요하거나 아니면 아주 위험하거나, said Ron. 그런 걸 거야. 자기들이 추리를 하는 거예요. Or both.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지. 해리가 이제 그러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지? 그렇게 그런 큰 무시무시한 개가 지키도록 할 만큼 중요하고 위험한 게 뭐지? 지금 이러는 거죠. But as all they knew, 그러나 그들 모두가 알듯이, 자, 여기 제가 괄호 쳐놓고, all they knew was, 그들이 아는 것은 that 이거였다. 이 말이에요.
이 과로를 이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지금 보이죠. But as all they knew was, 그들이 아는 것은 that 이하뿐이었다. For sure about the mysterious object. 확실히 아는 것. About the mystery object. Mysterious object. 그 미스테리한 물건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것이라고는 was that 뭐였다? It was about 2 inches long. 하나 5c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they didn't have much chance of guessing what it was without further clues. Without further clue는 더 그런 더 나아간 그런 단서. 그러니까 더 많은 단서 없이는 have much chance of guessing. 그렇게 많이 추측할 수가 없다는 거. 네. 그런 것만 안 채로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더 많은 단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얘네 지금 이 단서 찾기 이제 혈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러겠죠. 네, 더 위험한 일을 감행할 수도 있는 지금 그거를 암시합니다. Neither Neville nor Hermione showed the slightest interest. 요만큼의 interest도 아주 요만큼의 관심도 neither니까 없었다. 누구? 네빌도 Hermione도 그런 거를 보이지 neither 않았다. 이 둘은 관심 없어요. In what lay 뭐에 관심이 없냐면 in what lay underneath the dog. 무엇이 underneath the dog, 그 개 아래에 놓여 있는가? And the trap door. 그 문과 그 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interest in something이니까 여기 지금 in이 온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 Interest in music. 저는 음악에 관심이 있어요. Interest in music. Interest in dance. 이런 식으로 한 단어면 그냥 끝나는데 관심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용이 길죠. 그러니까 what?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서 명사를 지금 만들었어요. 네, 인전치사 뒤에는 명사밖에 올 수가 없어요. 아니면 명사처럼 생긴 애, 명사 흉내 내는 애 그런 애들 지금 what 그 데리고 왔죠. ing 뭐 이런 거요. interest in talking 뭐 이런 식으로요. interest in watching 이런 식으로요. ing 만들어서 명사 흉내 내네 아니면 정말 명사 아니면 이렇게 what 와서 명사절 그러니까 명사스러운 것들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볼까요? 아, 마지막 장 볼게요. All Neville cared about. 네빌이 신경 쓰는 거는 뭐밖에 없었다. Never going near the dog again. 네, 그 개 가까이에 가지 않는 거. 다시는 가지 않는 거요. 아, 모험심이 해리하고 롬보다 부족한데요. 그죠? All Neville cared about was never going near the dog again. 자, 164쪽 오늘 마지막 장 여기 마저 읽을게요. 그 네빌이 신경 쓰는 건 뭐밖에 없었다. 다시는 그 개의 근처에 가지 않는 거. 론하고 해리하고 지금 반대죠. 얘네들은 아무래도 단서가 있으니까 론하고 해리는 요만큼의 단서가 있으니까 그게 궁금해서 가고 싶은 거고 또 성격적으로 네빌은 그럼 위험한 건 피하자 이런 성격인 것 같죠. 네. Hermione was now refusing to speak to Harry. Hermione는 해리한테 말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은,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And Ron, 해리하고 론하고. But she was such a bossy know-it-all. 굉장히 그 어떠죠? 이러라 저래라 하고 막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such that을 so that 구문처럼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이랬기 때문에 they saw this as an added bonus. 그랬기 때문에 뭐다? They saw this 이것을 as an added bonus. 이거를 뭘로 봤다? 뭔가에 더 부과된 보너스로 봤다. 지금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they는 뭐예요? 해리 앤 론이겠죠. 해리는 이거를 아주 오 좋아. 너 굉장히 아는 체하고 맨날 버시하고 그랬는데 니네 너 나 우리한테 말 안 거니까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So this as an added bonus. 그러니까 또 하나의 보너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그 네빌하고 헐마이니가 약간 방해꾼이었잖아요. 그런데 네빌은 다시는 안 가 이랬고 헐마이니도 어때요? 말을 안 섞으려고 하니까 잘 됐어. 우리 둘이 이제 하면 돼. 우리 둘이 더 알아내면 돼. 이건 added bonus. 이거는 아주 좋은 보너스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이해되시겠죠? 네. 자, all they really wanted now. 그들이 여기서 지금 they는 해리하고 론이겠죠? 해리하고 론이 원하는 거는 was a way of getting back at Malfoy. Get
back at someone 하면은 되갚아주다, 보복하다, 안갚음하다 이런 기분이 남아있겠죠. 말포이 너 우리를 그 함정에 빠뜨리다니. 아, 네. 나를 무시해서 막 비웃는 것도 기분 나쁜데 함정에까지 빠뜨리다니. And to their great delight, 근데 기쁘게도, to one's delight, 아마 엄청나게 기쁘게도 just such a thing arrived in the mail. 아, 편지가 도착했네요. About a week later. 일주일 뒤에 아주 기쁘게도 메일로 도착을 해버렸어요. 자, 뭐가 왔을까요? As the owls flooded into the great hall as usual. 자, flood into,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우리 한번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얘네가 아침 이렇게 식사할 때 부엉이들이 착, 올빼미들이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주러 오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everyone's attention was caught. 자, 모든 아이들의 주의가 was caught. 잡혀졌네요. At once. 한 번에 착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에? 뭐 때문에 이 주의가 딱 끌어진 거죠? By a long, thin package. 아, 길고 가느다란 package. 그러니까 carried by six large screech owls. 와우, 올빼미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섯 마리가 착 들고 와야만 가능한 그 긴, 그런데 얇아요. Screech owl 하면은 barn owl. 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울 여섯 마리가 이걸 옮기고 왔어요. 그러니까 눈에 너무 띄죠. Harry was just as interested as everyone else. 자, 다른 아이들만큼이나 관심이 있었어요. To see, 보려고. What was in this large parcel? 이 large parcel. 큰 소포 안에 도대체 뭐가 있지? 관심을 보였고. And, 그리고. 그리고 나서, and was amazed. 너무나 깜짝 놀랐죠. When the owl soared down. 확 내려오는 거죠. And dropped it right in front of him. 아, 해리 앞에. 자기도 저게 뭐야 뭐야 관심을 보였는데 어떻게 했을 때 이걸 이 아울들이 자기한테로 날아와서 슉 날아와서 이거를 탁 떨어뜨려 놨을 때 amazed, 정말 놀라웠대요. Knocking his, 그런데 아, with knocking his bacon to the floor. 네, 뭐 했다? 그 베이컨을 to the floor,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거죠. 예, was amazed. 네, 뭐 하면서 knocking his bacon to the floor. 이 베이컨을 떨어뜨리면서 얘네들이 착 앞에 놓은 거죠. 네, 큰 소포였잖아요. 길고 큰 소포. They had hardly fluttered out of the way when another owl dropped a letter on top of the parcel. 자, hardly when, 자, hardly가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그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게 막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으로 많이 쓰일 땐 가만히 보면 뒤에 when이 많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할 때 막 뭐뭐 하려고 할 때 이 뒤에 일이 일어났다. 아니면 이 뒤에 일이 일어났다. 얘네가 뭐뭐 하려고 할 때 이렇게요. 네, 그럴 때는 하들리가 거의 뭐뭐 하지 않다로 해석하면 의미가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요런 구문은 같이 봐두시면 하들리하고 뒤에 when이 나오면 아 뭐뭐 하자마자인가 라고 했을 때 거의 맞을 때가 많으실 거예요. 볼까요? They는 지금 owls죠. 올빼미들이 had hardly fluttered out of the way. 날아가자마자 뭐뭐하까는 another owl dropped a letter. 그러니까는 다른 올빼미 한 마리가 편지 on top of the parcel. 자, 소포를 탁 떨어뜨려 놓고요. 아이고, 그 위에 이렇게 편지를 탁 떨어뜨려 놓자마자 그러자마자 얘네들은 날아갔다 이거죠. 네, had fluttered니까 이게 더 먼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날아갈 때 그럼 그걸 먼저 해석해야겠네요. 시제상 지금 had fluttered니까 그게 먼저 일어났는데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막 날아갈 때 다른 올빼미가 오더니 여기다가 딱 편지를 하나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1번 had fluttered 시제상으로 보면 그리고 dropped 이게 2번인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의미상 연결은 뭐다? 얘네가 나가자마자 얘네가 들어와서 탁 떨어뜨렸다. 거의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Hardly가 그런 의미를 주고 있다. 거의, 왜냐면 거의 날아가지 않았다. 이러면은 지금 해석이 안 돼요. 여기 문장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거 한 번 나올 때 잘 봐두면요. 다른 문장에서 해석이 수월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이거 잘 봐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시제 부분. 이런 거. 한 번쯤은 유심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죠. 아, 뭐뭐 하자마자인데 얘가 지금
지금 헤드 PP니까 얘가 먼저 일어났구나. 그리고 그 다음은 drop 된 게 먼저구나. 그런데 거의 동시구나. 그런데 시간차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제를 다르게 썼구나 라고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Harry ripped open the letter first. 그렇죠. 편지를 먼저 뜯었어요. Which was lucky. 그리고 그건 다행이었어요. Because it said, 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편지를 먼저 열어보길 잘했다는 거예요. 왜요? Do not open the parcel at the table. 네, 파스를 먼저 열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하면 편지에 그 식당 그 테이블에서 열어보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 다행이에요. It contains your new Nimbus 2000, but I don't want everybody knowing you've got a broomstick. 자, 이게 바로 뭐였냐면 Nimbus 2000 빗자루. 와, 그게 들어있대요.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아. 여기서 나는 지금 제가 여기 쓰진 서명 부분은 그냥 뺐는데 맥고나걸 교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아이들이 알길 원하지 않는다. You've got a broomstick. 너가 빗자루를 받았다는 걸 알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or they will all want one. 모두가 그걸 원할 거야. 왜 나는 안 줘요? 이럴 거야. 이런 말이죠. Oliver Wood will meet you tonight. 만날 거다. 어디에서? On the Quidditch field. At 7 o'clock. 7시에. 저녁에요. For your first training session. 드디어 이제 트레이닝 세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챕터의 제목은 퀴디치는 아직 아니고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이고 그 다음에 퀴디치 이어지거든요. 하지만 퀴디치 연습한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데 그거는 내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맥고나걸 교수가 이거 보내니까 어떨까요? Harry had difficulty. 어려웠어요. Hiding, 숨기기에. His glee.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 트레이닝 세션이 있을 거야. 이 말도 신이 날 텐데. 멋지게 탁 Nimbus 2000. 그 빗자루까지 지금 받았고. 이게 지금 얼마나 열어보고 싶을까요? 밥이고 뭐고 지금 당장 가서 막 열어보고 싶겠죠? 그러니까 이거 숨기기가 어려웠대요. As he handed the note to Ron. 론한테 이거를 주면서 to read, 읽으라고 주면서 자기의 그 신나는 그 감정을 숨기기가 너무 어려웠다 지금 이 말이죠. 여기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굉장히 이 후반부가 1권이 전반부랑 이렇게 후반부를 비교해보면 후반부의 속도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몰입되게 또 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도 많이 일어나고 학교에서 일이니까요. 네, 많이 일어나고 굉장히 재미있는 파트들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도 몇몇 단어들 빼고는 조금 속도감 있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요. 네, 재미있는 부분 신나게 웃으시면서 요즘 우울한 날씨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즐겁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